지금 루카랑 배스킨라빈스 배달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서도 도보 배달이 있는데 해피포인트가 적립되는 매장, 그러니까 배스킨라빈스나 던킨 같은 SPC 계열의 배달원을 해피크루라고 부릅니다. 배달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네, 크루원님. 해당 내용으로 인한 반려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장에 들어가실 때에는 죄송하게도 동반하여 진행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따로 문제가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배달의 민족의 경우 반려견과 동반 배달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침 저희 집 근처에 배스킨라빈스가 있어서 해피크루 어플을 설치하고 산업안전교육 2시간짜리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매장에서 1.5km 이내에 있는 배달원에게 배차를 하고 배달이 가능하다면 어플에서 수락을 누르면 됩니다. 준비물은 적당한 크기의 보냉백, 그리고 배달을 오래 할 생각이라면 보조 배터리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주문은 배스킨라빈스 17,000원, 쿼터 사이즈에 맞는 보냉백을 갖고 갑니다. 신호등에서 대기하는 것 말고는 거의 쉬지 않고 걸어가는 편입니다. 대신 배달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더 여유롭게 산책을 합니다. 매장에 들어갈 때는 잠시 도그 파킹을 해둡니다. 해피크루 배달이요. 네. 겨울이기도 하고 같은 단지 내 배달이지만 그래도 보냉백에 넣어줍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면 길을 헤맬 수가 있어서 익숙한 동네에서 배달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해피크루 어플에 나오는 거리는 직선 거리 기준이라 실제로 다니다 보면 더 많이 걷게 됩니다. 도착할 때쯤 다시 주소를 확인하고 고객님과 반려견이 마주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 도그 파킹을 해둡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비대면 배달이라 마주칠 일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문 앞에 아이스크림을 두고 호실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고 어플에서 배달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산책을 하면서 간식값을 벌었습니다. 오늘의 수입 3,000원. 수입이 높지는 않지만 퀘스트 깨는 느낌도 나고 꽤 재밌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빨리 걷게 돼서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반려견이 짖지 않고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새로운 산책 코스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까지 1,400m로 17분 걸렸고 픽업부터 배달까지는 같은 단지 내라서 5분 걸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건 배달을 하고 26,000원을 받았는데요. 신규 가입 후 첫 배달을 하면 10,000원, 그리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10,000원 보너스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등록된 계좌로 세금을 빼고 입금됩니다. 이렇게 왕복 3km 아침 산책을 마쳤습니다. 산책.
배달 전에 꼭 2시간 안전교육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